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누구에게나 어떤, 네. 어떤 사람이든 신기가 있는 건 사실 맞죠? 아, 그렇죠. 아, 누구에게나 이렇게 신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지. 아, 자가 진단 방법. 네. 글쎄, 자가 진단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자, 신기가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이상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네. 아우라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소위 이제 무속 쪽에선 자기의 몸주,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고, 우리가 예감, 직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신의 기운은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신기가 있는 사람은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은 사람의 제2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부분,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눈이거든요.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고 잡신일 수 있어요. 어디 무슨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잡신, 소위 귀신, 귀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선생님들처럼 신을 받아서 모셔야 되는 분들의 신명이라고 하죠. 그 눈 속에 신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반대예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래, 야, 쟤는 좀 이상해, 쟤 좀 신기 있는 것 같지 않냐?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거리거든요. 자, 그게 정말 신기일 수도 있지만 잡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잡기신은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아, 위험하죠. 주로 어떤? 이제 잡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지방령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온 잡기들이 있는데, 자, 이제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영매 체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귀신은 좀 음습한 곳에 많이 있잖아. 왠지 모르게 흉가에 있고 이렇듯이 사람들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기운들이 있어요. 음기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있고, 뭔가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 그냥 유난히 지나가는 귀신도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와서. 좀 괴롭혀봐. 근데 좀 괴롭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줘. 그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요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상에서 우리가 뭐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잡기와 엄연히 신기는 틀리거든요. 그건 틀려요. 그래서 잡기들이 장난을 잘 치고 영매체가 돼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자기 스스로가 그 잡기 장난을 즐겨. 스스로가 의지도 약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즐겨. 잡기가 자기가 잡기인 걸 알아요? 모르죠. 그게 더 무서워. 자기가 잡기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또 뭐 신이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내가 이것이 잡신인지, 정말 신명이 오셔서 신기가 있는 건지, 이런 진단은, 그리고 분명히 이 신이 있고 신기를 가지고 있고 신을 몸에 몸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하면 꿈으로도 선몽받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각자 개개인 선생님의 상담을 통하고 얼굴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조상님의 내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조상님들이 와서 잡신 아닌 귀신 아닌 어떤 조상신이 와서 그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명백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는 일단 선생님들하고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잡신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고통 속에서 혼자 자가진단과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고 치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